언제 한국인으로서 제일 어떤 프라우드가 느껴졌어요? I think I was proud to be Korean when just thinking about the past history and the resilience of Korea as a whole and as a nation, and despite everything that happened in the past, Korea is where it's at today, and that just makes me really proud. 대한민국 파이팅! 예전엔 좀 안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K-POP도 이제 인기 많아지고 이제 K-뷰티라고 이제 스킨케어 같은 것도 인기 많아지다 보니까 좀 자랑스러워요. 대한민국 사랑해요. 나라가 만약에 없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아, 없다면은 뿌리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. 뭐 부모님들이 추억도 없을 거고 그런 거를 어디에서 그걸 느낄 수 있냐고. 없지. 당연히 없지. 너무 슬플 것 같고. 근데 요즘에 이제 K-POP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애들이 그 이렇게 한국 노래, 한국말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좋고, 또 한국 글자를 배우기를 원하고, 또 나한테 와서 자랑을 한다. 나 한국 며칠, 다음 달이면 간다, 뭐. 이런 얘기할 때 너무너무 좋은 거야. 그래서 나한테 물어요. 아, 어디가 좋고, 그 얘기해달라고. 그러면 난 또 이제 서울 얘기도 하고, 제주도 얘기도 하고, 막 그러죠. 지금 한국인으로서, 여기 살아가시는데 자랑스러움을 많이 느끼시나 봐요. 네. 제가 미국에 온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. 근데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. 메이드 인 재팬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야.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. 또 이 한국 물건을 팔 수 있고 지네들이 너무 익사이팅하고 좋아하는 거 볼 때 그냥 더 신이 나죠. 네. 한국 사람이 일본 거를 판다면은 NO. 대한민국 사랑해요.